여러분은 버섯 아포칼립스를 들어본 적 있나요? 땅에는 거대한 버섯으로 가득 차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집을 공중에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교통수단은 자동차에서 비행선이 됩니다. 작은 비행선 타고 식용 버섯을 구하는 것부터 다른 마을 배달일까지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임무이자 모험입니다. 당신의 모험을 지옥으로 바꿔줄 친구도 있어요. 눈알 달린 버섯 포자들은 당신에게 달려들어 침을 뱉거나 눈알을 비벼댑니다. 약탈자 녀석은 머신건을 갈게 되죠. 부품이 파괴되면 해당 부품이 떨어져 나가며 그 위에 서있던 동료도 떨어져 나갑니다. 초록한게 당신이면 게임오버 되고 메인화면만 볼 수 있게 됩니다. 26년 전 해성 충돌로 생존자들은 지하로 갔고 맥에 박테리아가 자라면서 거대하고 괴상한 버섯이 생기게 됩니다. 몇몇 버섯은 슈퍼연료의 재료가 됐고 이 연료로 인류는 비행선을 개발하죠. 여기 15살 모험가가 당신이며 아버지한테 비행선 하나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 네 나이 때 나는 버섯 담배도 폈었지 하며 비행선을 하나 주는데 오토바이 사이즈로 하나 줍니다. Dad, what the? 아빠한테 욕할 뻔한 당신은 차라리 군대나 가야겠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에 순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등대로 가서 게임머니를 얻으세요. 친절한 개발자는 아 나는 네가 차근차근 플레이하는 걸 추천하지만 네가 그렇게 돈이 좋다면 돈 내놔 라는 선택지를 골라라고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돈을 받고 버섯으로 덮인 세계를 구경하면서 쇼핑하러 마을로 가세요. 기름을 살 수 있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톱니바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석이나 쌍안경 이런 것도 사재기 하세요. 아직 구현 안 돼서 쓸모없지만 우린 돈이 많습니다. 10야드에서 비행성 부품을 살 수 있는데 무기부 엔진, 스티어링 등을 사서 이렇게 조립할 수 있어요. 나만의 비행선을 만들고 모험을 하면 뿌듯하고 짜릿합니다. 개 쳐맞으면서 내가 개같이 설계했구나 하고 깨닫기 전까지는요. 생각 없이 설계를 하면 비행선의 무게가 늘어나고 스피드가 줄어들며 회전 속도가 떨어져 몬스터를 겨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테트리스 모양으로 비행선을 만들어 볼 때쯤 동료 영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을에서 숲집을 선택하고 여기 사람 그림을 클릭하면 동료를 구할 수 있어요. 동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당신의 공격력은 2배로 늘어나게 되죠. 사거리가 긴 대포와 2명이 동시에 공격하니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버섯 포자를 아작내다 보면 빨간 포자도 만나는데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요. 하지만 데미지가 약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 붙거든요. 튜토리얼을 스킵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멘붕이 올 겁니다. 저는 똥게임 전문가로서 인디게임 튜토리얼을 스킵하면 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 맵을 열어보고 닫아요. 뒤지기 직전에 빠르게 메뉴를 열고 침착하게 여러가지 눌러보세요. 보통의 게임이라면 메뉴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보통 게임이 아니죠. 이번에 시작부터 동료 2명을 영입하고 무기도 3개나 달았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포자를 터뜨릴 수 있어요. 정신없이 화력을 뽐내다 보면 자동차 깜빡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점에서 기름을 사야 하는데 기름을 안 팔아요. 이 게임은 한 마을에 기름이 다시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해결책은 하나예요. 눈깔 포자를 잡으면서 기름을 득템하고 다음 마을까지 가는 거죠. 생존 게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게 꿀잼입니다. 연료가 1 남았어요. 일단 주인공은 뒤로 빼세요. 최대한 동료를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부품이 파괴되면서 동료들은 지옥으로 가고 당신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눈꼴 포자는 기어이 당신도 아작냅니다. 경험치를 쌓아서 스킬도 찍을 수 있습니다. 방어구 업그레이드나 인벤토리를 늘릴 수 있죠. 모험을 하다보면 이런 등대를 보게 되는데 여기 가서 상호작용을 하면 몇 가지 이벤트가 발동합니다. 이벤트의 대부분은 불이 나거나 선체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현재 데모 버전에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불 끄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을 꾹 눌리고 있으면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소화기를 클릭하면 돼요. 드디어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세이브하고 게임을 잠깐 쉬고 싶었을 텐데 ESC 눌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를 보게 되고 뭔가 허전할 거예요. 이어하기 또는 컨티뉴 버튼이 안 보입니다. 현실 부정을 하시겠지만 나가면 게임 오버예요. 이 게임을 혹시나 하시는 분에게 이것은 두 번째로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유용한 팁은 자동 공격 터렛 설정인데 이렇게 자동 터렛을 먼저 설치하고 여기 스티어링 메뉴에서 터렛을 여기 안에 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멤버 한 명을 좋다석 그러니까 스티어링 부품에 앉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선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지며 동시에 터렛도 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침략자를 아작내고 기름 떨어질 때까지 눈깔 포자 잡고 파밍하다 보면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 버전 엔딩이 나오고 술집에 간 주인공은 웬 낯선 아저씨를 만나고 아저씨가 사주는 술 한 잔에 마탱이 가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오늘은 컨셉이 독특한 게임을 살펴봤습니다. 출시일은 미정이고 계속 개발 중인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데모 버전도 즐길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향이 맞다면 1시간은 재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항상 구독,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저의 제멋대로 리뷰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